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대한 반등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하루만 14% 정도 올라주면서 지금 현재 5,900불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100불대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거래소와 코인 마켓캡 간의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XRP 같은 경우는 지금 15센트 후반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다시피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온 코인은 또 XRP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소식들도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좋은 소식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 좋지 않은 소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온 소식들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빗썸에 관한 것인데요. 빗썸에서 익명의 주소로 어제 4,100만 개 XRP가 대량으로 이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었던 그 XRP 위치리스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XRP 보유량을 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부디 이 사람도 XRP를 매집하는 사람이기를 바라봅니다. XRP가 좀더 많이 올라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으면 오늘 벌써 수익권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굳이 프랙탈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겠는데요. 왜냐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질리셨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두 개의 차트를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또 보여져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어제 마찬가지로 올라온 차트였습니다. 2017년도와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으로 805일째가 되던 해 XRP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과연 이번에도 XRP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약간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2017년도처럼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하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XRP도 따라서 반등하기는 했지만은, 뭐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김칫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상승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함부로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사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유치했습니다.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파트너가 발표가 된 것인데요. 이번에는 태국에 있는 D머니라는 곳과 리플사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D머니는 이 핀테크 회사로서 그들은 어제 이 실시간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하며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을 위한 지불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D머니는 더욱더 효과적인 국제 송금을 낮은 환율과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D머니는 태국의 비은행 기관 중에서는 첫 번째로 리플넷에 가입한 멤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D머니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동 등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받는데 리플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만 명의 태국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D머니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 태국 내 은행 계좌에 당일 결제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리플넷 사용의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 리플넷을 통해서 D머니에게 가장 적합한 파트너들을 선정해가지고 해외 송금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D머니의 CEO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플사는 지금 현재 가장 앞선 기술과 규제를 가장 잘 따르고 있는 회사로서 그들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이자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 300여 개의 파트너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시스템에도 이 리플사의 기술을 간단하게 통합할 수가 있었다. 리플넷을 통해서 그제는 직접 관리를 해야 했었던 부분들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고객들의 비용과 시간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태국의 금융 평등화와 새롭고 효과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국제 송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D머니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리플사의 고객 만족 부서의 부사장인 마커스 트레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은행 혁명이 태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D머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리플사는 그들의 소중한 고객들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지불 네트워크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D머니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D머니의 리플넷을 통해
태국의 낮은 비용과 최적의 환율로 지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머니 웹사이트 잠깐 구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리플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겠다라고 제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또 다른 강점으로는 얼마 전에 코인 온 트랜스퍼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여러 업체들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리플렛을 통해가지고 다른 전 세계의 파트너들을 이제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연결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여러 업체들에게 이러한 강점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더해지는 이 파트너들이 나중에는 뭉쳐가지고 정말 정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택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 글로벌 팀 같은 경우도 자택근무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파트너십을 유치해내는 리플사. 물론 파트너십 이야기 자체는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 이번에 발표가 된 것이긴 하겠지만요. 힘든 시기에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에서 이 D머니와의 파트너십을 이 태국어를 통해가지고 이제 트윗을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말로 이렇게 트윗을 날렸었죠. 제가 이것을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한국말로 트윗이 나오니까 이것을 또 이제 굉장히 비꼬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XRP 호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국말로 트윗을 날리는 것이다. 한국말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트윗이 날아오게 될것 같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중심은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자, 그리고 파트너십에 이어서 이 새로운 인재를 리플사에서 영입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서비스 총괄에 마스터카드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케빈 리라고 하고요.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비자,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등 여러 가지 기업에서 고위직을 맡은 바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서 리플사는 동남아 지역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케빈 리 같은 경우는 리플사는 송금 및 결제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에게 직접 힘을 실어줘서 데이터 전송과 같이 빠른 속도로 송금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꽤 경력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사업의 요충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직접 나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 송금로의 확대 및 XRP 사용의 확대겠죠.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잠깐 깜빡한 것 같은데요. 이 D머니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떠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이 맥락만 봤을 때는, 그리고 아직 태국에 송금로가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ODL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죠. 그렇지만 이제 미래에 ODL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태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도에 ODL이 활성화가 될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를 해본 소식 같은 경우는 이 악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사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분류를 보게 되면은 증권법 및 이제 상품법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이름은 데니엘 시몬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권 같은 경우는 브래들리 소스탁이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고요. 이 소송이 제기된 날짜 같은 경우도 2020년 3월 12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뉴욕의 지방법원, 남부 지방법원인 것 같죠. 여기에 이제 소송이 접수가 된것 같은데요.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SEC에서 만약에 정말 이 XRP에 대해서 증권이다 아니다를 빨리 판별을 좀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제 또 악재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언론에서 또막 탄압하면서 때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되게 되는데요. 기존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동네방네 조롱꾼들이 모여가지고 또 리플사에 대해서 욕하는 장면들이 조만간에 연출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플사와 빵형 이름 앞으로 다시 한번 소송권이 제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확실히 좋은 소식은 아니다, 악재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가격에는 그다지 특별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행인데요. 도대체 언제쯤 이 SEC는 XRP 증권 여부를 발표하게 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소식이 좀 나온 그런 날이었긴 했습니다만,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이 나쁜 소식까지 겹쳐가지고 약간은 이 복잡한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이 반등해주면서 XRP 가격도 조금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저런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림으로써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호재든 악재든 모두 다 전달해드리는 이 토마토 채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고 시정 마무리가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광고주 방문도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이 토마토로서 오늘도 열심히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행복한 금요일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